희귀 유전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두 살배기 유아를 살리기 위한 뜻깊은 공연이 이번 주 LA 한인사회를 찾아옵니다. 영국에 사는 두 살배기 김종원 군. 희귀 유전병인 악성 유아 종병을 앓고 있는 김 군의 유일한 희망은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종원 어린이는 두 살의 한국인입니다. 드문 면역성 질환으로 생명의 반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골수 인식이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능인 절차는 빠르고 간단합니다. 기부의 가능성을 시험 봐주시고 이 어린이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는 시각장애인 재즈 보컬리스트인 이동우 씨가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희귀병으로 고통을 겪은 만큼 주변의 관심과 나눔의 의미를 이번 공연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정말 참담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 뒤늦게 저는 참 많은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구나 알게 됐고, 내가 가진 뭐 어줍지 않은 재주가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면 정말 기꺼이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함께 팔다리를 좀 움직여보고 싶다, 그런 생각 늘 하거든요. 또 이동우 씨의 2집 앨범을 직접 디렉팅한 빅마마 리더 출신 가수 신연아 씨도 이번 공연에 함께 참여해 공연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달이 된다고 믿어서 제가 뭐 특별히 뭐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오신 분들의 마음이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고요.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골수기증협회는 이동우 신연아 씨를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한인사의 대표적인 나눔 공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기적 콘서트 그 여섯 번째 이야기는 오는 금요일 저녁 다운타운 아라타니 극장에서 시작됩니다. 김종원 군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공연에서는 장애인들의 여행기를 다룬 다큐 영화 시소의 영문 자막본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